부산일보 장병진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장병진 기자입니다. 찍는 거예요? 아, 갑자기 들이대는 저희 컨셉이에요. 아, 안 돼요. 아, 응원 메시지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아까 맞지? 쌤, 어? TV 내가 한 역할 안 맞다 이랬지? 아니에요. 아니, 친구 되면 같이 해주세요.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수학이랑 영어 매일 많이 떨어져서. 네, 수능에 힘겨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산일보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잠깐만. 진짜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냥 친구들에게나 자기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 수고했고 12년 동안 쌓인 공부 스트레스 다 같이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뭘 제일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얼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대학 학비 정도 벌 수 있을 정도. 소년에. 네. 돈 얼마 그 학비 정도 벌어서 학비로 쓰고. 네, 학비. 그럼 뭐 하고 싶은 알바가 있어요? 아 지금 편의점 하고 있어요. 벌써. 네. 이거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오늘 성적표 받았죠? 네. 기분이 어때요? 아 근데 실제로 인터넷에 했던 것보다 등급컷이 좀 많이 그런 게 돼서. 네. 아니요. 마음이. 네. 굴러.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수능친 고3 친구들이세요? 네. 네. 학생들한테 이제 친구들하고 고생했고 뭐 이런 거 한 번만. 아, 생얼인데. 지금 생얼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 뭐. 자. 생얼인데 야 김부겸. 네. 한 번. 아니, 친구 뭐. 되면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나가려. 나가려. 좋아. 김부겸이요? 뭐라고 하는데요? 뭐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나 자신에게 하고 싶거나. 아 지금 내가 했어요. 놀자 이제 놀자. 뭐 하고 놀고 싶은데요? 네 저요. 네. 헬스도 다니고. 헬스. 살 네. 빼죠. 살 빼고. 네. 또. 그 정도. 네. 친구들한테 오늘 뭐 성적 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잘했어. 성적했어. 성적이 다가 아니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고. 친구들 많이 울었어요. 네. 울던데요. 반했어. 뭐 진짜 울었어요? 아 저는 안 울었죠. 안 울었어.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놀 생각에? 네. 본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2년간 공부를 했는데. 민주야 수고했어. 민주야 수고했어. 부겸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네, 다음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장병진 기자인데요. 오늘 애들 수능 발표 났거든요. 성적. 아 네. 그 학생들 여기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응원의 메시지 하나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아니 지금 바로 인터뷰 시고. 이제 일단은 고생한 거 네. 시험 다 봤고 이제 결과도 다들 좋았으면 좋겠지만 뭐 안 좋더라도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대학생 된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료 하나 해주세요. 추천하고 싶은 학생이 됐을 때 먹고 이제 싶은 수능 음료? 수능 쳤으니까 시원하게 그냥 뭐 학생들은 프라페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칼로리 네. 높아 보이는데. 아니 이게 이제 칼로리가 높다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스 빵 한번 날라가지 시원. 예, 한번 빵 터트려 주죠. 살 안 찔까요? 이제 살 빼야 되지 않나요? 늘 쭉 먹어왔어요. 계속 쭉. 계속 쭉 먹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안 먹는다고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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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장병진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학생들 수능을 쳤거든요. 성인이 된 학생들에게 추천할 속옷 하나만. 지금 추천할 거는 지켜보고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 시즌도 됐고 네. 학생들. 그냥 과감하게 빨간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트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레드로. 레드로. 그러니까, 네, 스포츠 브라면서도 편하게. 이렇게
와이어가 없으니까요. 답답하지가 않으니까 학생들이 편안하게 입을 쉴 수도 있고요. 좀 이제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좀 맨날 이렇게 그냥 깨끗한 색깔 하다가 이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하나 안 입으셨죠? 네, 저희는 잘 안 입어요. 그러니까요. 남학생들은 좀 따뜻하게 지내라고 타이즈나 이런 거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일반 아버님 내의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부산이보 맞나 싶은데. 아, 부산이보 맞습니다. 끝나면 명함 드릴게요. 네. 하나 입어주세요. 네. 모두들 청바지 안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3 수업 때 오늘 성적표 받아봤으니까 성적 받으면 가슴이 짱하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나 네. 뭐. 고생 뭐 고생했을 거고 그쵸? 네, 네. 고생했고 뭐 또 인생 선배시기도 하잖아요. 살아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고. 언니 감사합니다. 아 조금만 뭐라 해야 되나? 적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안 해야 돼. 외우면 좀 틀려. 그냥 편하게. 뭐 지금 할까요? 하시면 돼요. 아 수험생 여러분들 3년 동안 공부한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예 공부에 매진한다고 고생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수험생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수험생들은 웨이브나 염색을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공부에 이렇게 차단된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 많이 오고 있어서 제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원서들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술은 1월 1일부터 마시는 걸로 약속합시다.